자, 오늘은 해외 직구로 알리에서 구입한 배터리 미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가볍고 작고 아담한 미터기가 되겠습니다. 자, 전면에는 배터리 용량과 전압 그리고 온도 표시가 그리고 온오프 버튼도 있고 뒤에는 배터리와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 있고 그리고 설정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은 본인 배터리와 미터기를 제공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케이블로 연결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타날 겁니다. 설정 버튼과 전원 버튼으로 모든 설정을 하게 됩니다. 설정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설정 항목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 항목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자, 설정은 총 6가지의 항목을 설정하게 되어 있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6개의 설정 항목이 있습니다. 다시 누를 때마다 6가지의 설정 항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럼 1번 항목부터 차례대로 배터리를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항목부터 설정을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 버튼을 한번 누르면 L이라는 게 L이 뜨면 이 상태에서 뒤에 설정 버튼을 누를 때마다 배터리 유형이 바뀌게 됩니다. 본인 배터리가 리튬 이온이나 리튬 폴리머 전지면은 L을 선택하고 납축 전지면은 P를 선택하고 리튬 인산철이면은 F를 선택하면 됩니다. 제 배터리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이기 때문에 F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을 한번더 눌러서 배터리의 셀 수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셀 수는 2셀부터 26셀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 버튼을 누를 때마다 셀 개수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제 배터리는 리튬 인산철 4셀 배터리이기 때문에 F4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번 항목의 설정이 마쳤으면 전원 버튼을 꾹 눌러서 저장합니다. 자, 저장이 되었고, 이번엔 2번 항목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다시 설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2번 항목이 나타났죠. 그럼 전원 버튼을 눌러서 세부 항목을 설정을 하면 됩니다. 자, 들어오니까 이렇게 2번 항목은 백라이트 온오프와 시간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값을 변경시킬 때는 설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온이 되고 다시 오프가 되고 이렇게 값이 변하죠. 본인이 백라이트 자동 꺼짐 기능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ON을 설정하면 됩니다. 자, 10, 30, 60, 120 이렇게 네 가지의 지연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용하고 꺼지는 시간은 120초로 설정하겠습니다. 본인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설정을 했으면 다시 저장해서 다음 항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설정 버튼을 눌러서 3번 항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계속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항목은 최저 전압과 최대 전압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배터리의 용량이 결정됩니다. 최저와 최대 전압을 이용해서 배터리를 0에서 100%를 잡고 배터리 용량을 표시하게 됩니다. 최저 전압을 12V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1이 깜빡이면은 넘어와서 다시 12V로 저는 설정을 하고 최대 전압은 13.7로 잡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12V와 13.7V 사이를 배터리의 0과 100% 용량으로 설정했습니다. 꾹 눌러서 저장하고 다음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다시 4번 항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4번 항목으로 넘어왔죠. 들어가 볼게요. 4번 항목은 저전압 경보 설정입니다. 경보라고 해서 울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디스플레이 상에 전압이 깜빡깜빡거리고 그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큰뭐 효과는 있을까 싶습니다. 45도.
제일 뒤에는 섭씨냐 화씨냐를 표시합니다. 자, 역시 이것도 뭐 부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온도 표시가 깜빡거립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꾹 누르고 있어야지 진입을 하네요. 자, 보시다시피 6번 항목은 아무것도 설정이 안 됩니다. 옆에 거는 지금 현재 배터리에 전압을 표시하고 있는 건데, 이 20.0이라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의문입니다. 6번 항목은 그냥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설정 버튼을 꾹 눌러서 빠져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인 배터리에 맞는 유형과 전압 설정, 온도 설정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설정한 값은 최저 전압을 12V로 했고, 최대 전압을 13.7V로 했기 때문에 그 사이를 계산해서 77% 남았다는 표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전압 설정은 12V로 했기 때문에 12V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깜빡깜빡거리면서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45도로 설정했기 때문에 45도 이상이 되면 저전압 정보처럼 온도 표시가 깜빡거리게 됩니다. 직접적인 배터리 자체 내부 온도를 재는 건 아니고 여기에 센서가 있는 것 같은데 케이스 내 온도를 측정하겠죠. 이상 간단한 배터리 미터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